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시키려는 민주당. 반면에 윤석열과 여당은 어떻게든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몇 배로 누리면서 절대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윤석열과 정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탄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의 김교훈 간사가 이상민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질의를 하려고 하자 곧바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힘당의 이채익이 발언을 막아서면서 질문을 중지시켰고 급기야는 발언권도 주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 이성만 의원과 국힘당의 이만희 의원 간의 막말과 고성까지 이어지는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말로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왕지사 하는 거 언론사 기자들 좀 다 내보내고 계급장 떼어놓고 맞짱이라도 떴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말로만 좀 하지 마시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튼 이렇듯 행안부에서는 이상민을 지키려는 국힘당 또 책임을 물으려는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가 있었고 또 다른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구조를 바꾸려는 4개의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그리고 저지하려는 국힘당과 한판 승부 중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얼굴만 봐도 분노를 일으킨다는 윤핵관 권성동과의 한판 승부도 있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성중 간사에게 묻습니다. 이 안건 조정을 하려면 어떤 법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간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 마음이죠. 위원장입니까? 누구 보고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얘기합니까? 좀 잠자코 계세요. 위원장이에요? 자, 박성중. 박성중 간사에게 제가 묻습니다. 안건 조정 신청하셨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모든 법에 대해서 안건 조정을 거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법에만 하는 겁니까? 방송법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방송법은 나중에 처리하고 앞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목통법 이런 것은 먼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권성동 똑바로 해! 의사 진행을 주세요. 지금 박성중 간사하고 안건 조정에 관련 협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예정이었어요. 성격이 뭐 이렇게 급해요? 말해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 하세요! 하시라니까 의사진행 말을 하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아이고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이 위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석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권성동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가 아니라 귀 당의 위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따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네? 아무리 위원장이 선출해 있지만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발언하세요. 내 시간 침해하지 마세요. 침해한 바 없습니다. 지금 제로잖아요. 자, 아직 시간이 카운트 안 됐단 말이에요. 빨리 카운트 하세요. 3분 발언하세요. 네, 정청래 위원장의 압승입니다. 역시나 정청래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대화도 안 되고 협치도 필요 없는 저들에게는 지금처럼 강하게 나가는 것만이 일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그토록 이상민을 두둔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까지도 국힘당에서 옹호를 하려는 것일까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를 추종하는 지지자들의 행태 역시도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이상민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입니다. 광화문 정부 청사 앞쪽에는 차마 놓지 못하고 후문 쪽에 나열해놓은 저 화환들 한번 보십시오. 이상민을 응원한다며 저 화환을 보낸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자식이 길거리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해도 저렇게 화환을 보내며 응원을 할까요? 아무리 정치에 니 편 내 편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설마 이상민이 자뻑까지는 않았을 테지요. 자, 화환에는 이상민 장관님 힘내세요. 절대 지켜 이상민 장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상민 장관 너무 좋아요. 열렬히 지지합니다. 경찰국 완성해주세요. 임무 완수 전에는 사퇴 불가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검찰청 앞에 놓였던 그 화환들과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저런 화환을 보내다니 본인들 가족 장례식 때 저런 축하 화환을 보낸다면 본인들은 과연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정말 한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까지 되고 감옥까지 가서 대통령 예우까지 없어진 박근혜 사저에 대통령 경호 인력을 47명이나 증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또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경호처 정원은 646명에서 69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가짠치도 않은 자들 경호하는데 정말 나라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을 당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빼앗긴 자에게 이 정도의 국민 세금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와 맞물려서 어제 행안위 전체회에서는 윤석열이 근무하는 용산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행안위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벌써부터 퇴임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에 구구들이 때로 몰려와 확성기를 틀고 주민들을 괴롭힌 전례가 있어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찬반 유무도 묻지 않은 채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퇴임한 이후나 설령 탄핵당한 이후에도 역시나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의 똑순이 용혜인 의원은 반헌법적 여야 담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냈습니다. 해당 계약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다. 내용적으로는 반헌법적이며 처리 과정은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집시법 개혁안에 반대한다.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독재의 역사와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다. 국가기관의 담벼락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해가면서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연명시켜오고 있다.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그 자체로 87년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기에 폐기되어야 할 조항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용혜인 의원 야무지고 일 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용혜인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정안이 맞다고 보십니까? 각자의 생각이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충분히 공론을 통해 천천히 해도 될 사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결정을 지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윤석열 집 앞에서 시위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하얀 그 집에서 평생 살면 뭐 굳이 집회나 시위 같은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